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아침을 맞고 계십니까? 7월 8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리떡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는 하늘 뜻을 이루는 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이 있는 본문입니다. 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자, 여러분, 7월이 시작됐고요. 7월에도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여는 매일 개인 묵상집, 말씀과 삶,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에서 발행하는 말씀과 삶,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삶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은 거리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기도는 좋은 것인데 어디서 하든 그게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은 위선을 떠는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자랑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웃습니다.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이지요. 여러분,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하늘에서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항상 내가 빚지는 삶을 산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세리 같은 사람이 하늘에서 큰 사람입니까? 당연히 겸손한 사람, 세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정의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까 생각하다가 기도를 통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형식을 통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음란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알면 그만인데 왜 그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을까? 이들은 하나님에게 자기 의를 고백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자기 신앙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멸시하는 것이죠. 예. 엘리트주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 꼬라지를 보시고 마침내 참다 못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처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골백권도 하셨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뭐 모였다면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맨날 반복해서 읊는 이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는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 당신은 위대한 분이니 하늘에서 당신 뜻이 관철됐듯이 땅에서도 관철되시길 빕니다. 이건 마치 그 제3자가 말하듯 마치 덕담 같은 그런 이야기 같아요.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이 내 얘기가 아니라 흔한 덕담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이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 뜻이 이루어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명철하시며 미쁘신 주님 당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당장은 내가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실은 그 보람과 복락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사고 싶어서 샀단 말이에요. 그게 더 이상 쓰임새가 없을 때까지 애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상이 나오면 또 거기에 눈을 흘리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당장은 내 바람대로 내 기대대로 실현되기를 바라겠지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 나의 앞날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선택하시라, 알아서 나를 이끌어 주시라 이 고백인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요. 물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주님께 알아야지요. 예? 그 기대와 바람조차도 다 감추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겠어?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하시라. 나는 따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 즉 가장 완전하다.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모델로 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방향은 저쪽 신촌 쪽인데 하나님이 야 지금은 서강대교 건너서 여의도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인도하시면 거기로 가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참길이 거기에 있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가장 완벽하신
하늘의 뜻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결론으로 이끌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일생 일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생명까지 내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겠다라고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예화집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그런 거 팩트체크하는 사람인데 아 이거는 제가 팩트체크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여간 있을 법한 일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이게 설령 소설이라도 소설 속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유명 성악가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소년 시절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갈 만큼 넉넉하지 못했고 어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만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사진술을 배워가지고 사진기사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사진술을 엮어놓은 책, 그러니까 사진 기술을 가르치는 그 책을 주문했어요. 근데 서점에 착오로 엉뚱한 책이 왔어요. 발성법에 관한 책이 온 겁니다. 소녀는 사실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그 책을 돌려보낼 만한 우송료도 없거니와 반송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어찌할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찌할까요? 그러더니 주님이 야, 그 책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발성법을 연구해서 연습했고 그렇게 해서 성악가가 됐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다고 합니다. 예, 팩트체크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우연 속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우연의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